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오늘은 프리먼 다이슨의 의도된 실수를 소개합니다. 프리먼 다이슨은 20세기 과학 부흥을 이끈 천재 물리학자이며 미래학의 전설이요. 슈레딩거 다이슨 방정식으로 양자역학 발전에 기여하고 핵펄스 추진 로켓을 담당해 인류의 외우주 탐사에 이정표를 제시했으며 항성 에너지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다이슨 구체를 고안해서 인류 문명의 장기적 생존 전략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일반 독자를 주눅들게 만드는 이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프리먼 다이슨. 그런데 책 제목을 보자면 그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실수를 저지른다는 말이 되지요. 실수를 통해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그 속에서 해답을 향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총 21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그는 현재 인류가 처한 심각한 위기나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독특하고 어쩌면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답을 제시하는데요. 21세기 인류는 아주 큰 문제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유사 독재자가 출현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닌 경제와 정치의 위기도 불러왔다는데요. 그는 현대 과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기후, 무기, 그리고 과학을 둘러싼 허상을 품고 있으며 인류 미래를 위해 이 세 가지 허상을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허상과 관련하여 과학,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서 대중에게 밝히는데요. 반대 의견도 그대로 밝힘과 동시에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거듭 펼칩니다. 과학이 인문학으로 귀환해야만 현대 문명의 과제를 풀 수 있다는 과학자의 제안이 진지하게 담겨 있는 오늘의 책 프리먼 다이슨의 의도된 실수입니다.